안녕하세요. 텍스타일 케어 도우미 가스코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 에르메스 백입니다. 버킨백이고요. 잠금장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 그 벨트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지금 마모가 많이 돼서 지금 가죽 바탕색이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이 가방을 부분 염색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분 염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컬러 매칭이 아주 잘 돼야 됩니다. 컬러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염색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컬러 매칭은 미리 제가 해두었고요. 먼저 표면 세척제를 이용해서 가볍게 닦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색한 부분이 뜨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닦아내겠습니다. 조금만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가볍게 묻혀서요. 부분 염색할 거니까 전체는 닦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마모가 된 부분만 닦겠습니다. 자, 이렇게 젖었을 때는 좀 어두워졌다가 한 10초 이내로 마르게 돼요. 이런 부분들도, 이 벨트도 빼주세요. 염색하실 때 이 벨트 부분도 염색을 할 건데 빼서 염색을 하겠습니다. 표면 세척제를 이용해서 닦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발라주겠습니다. 프라이머를, 자, 가볍게 한 수초 정도 흔드시고, 너무 많이 묻히지 마시고요. 조금만 묻혀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칠할 부분만 발라줄게요. 자, 프라이머를 바르는 이유는 가죽 염색약과 가죽 표면이 부착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바르는 겁니다. 프라이머는 또 다른 용도가 있다 그랬죠? 가죽 전용 염색약이 점도가 높거나 농도가 세거나 그러면은 묽게 만들기 위해서 희석제로 사용을 하는 용도.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분 염색을 하는 경우에는 컬러 매칭을 근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가죽 전용 염색약 가방용을 이용을 해서 컬러 매칭을 미리 해 두었고요. 너무 점도가 세면 안 좋아요. 그래서 희석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 따라놓은 프라이머가 있으니까 붓에 고르게 묻혀 주시고요. 이렇게 너무 흐르지 않을 정도로 붓에 고르게 묻혀 주시고, 자, 부분 쪽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컬러 매칭 부분은 색상, 명도, 채도, 이 색의 3요소가 잘 조화가 돼야지 컬러 매칭이 잘 됩니다. 지금 잘 됐기 때문에 부분 쪽으로 이렇게 칠을 했을 때도 표가 안 나죠. 그런데 컬러 매칭이 잘 안 되면 바른 부분과 바르지 않은 부분의 색깔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컬러 매칭이 잘 안 되면 부분 염색은 불가능합니다. 바르실 때도 조금 많이 벗겨진 부분은 이렇게 발라주시고 가쪽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색깔 차이가 덜 나겠죠. 경계가 연해지면서 그라데이션화 되면서 표가 덜 나게 됩니다. 컬러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특징, 경험,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돼야지 됩니다. 어떤 색을 많이 취급을 해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컬러 매칭하는 시간 정밀도까지 차이가 나요. 이런 가방을 부분적으로 염색을, 어두운 색들 막 검정이라든지 브라운이라든지 네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표가 안 납니다. 하지만 이런 색들이라든지 밝은 색이라든지 원색들은 잘 맞추지 않으면 표가 좀 많이 나고요. 컬러를 잘 맞췄다 하더라도 이 붓작업이라든지 스프레이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 도구를 이용하는 테크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표가 덜 납니다. 조금 미세하게 된 부분은 많이 묻히지 마시고 살짝만 붓끝에만 약을 묻혀서 이렇게 칠해 주겠습니다. 부분 염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일 심한 곳을 갖다가 처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 심한 게 보이고 또 그 다음 심한 게 보이고, 이 부분이 안 보였었는데 다 깔끔하게 하고 나니까 보이죠. 이렇게 작은
스크래치 부분이 또 보여요. 이래서 부분 염색을 하다 보면 결국은 거의 전체 염색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용 염색약을 이용을 해서 작업이 된 상태입니다. 모서리도 깨끗하게 나왔고요. 이쪽 부분도 많이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죽 표면이 다른 부분들은 이런 미세한 패턴 이런 것들은 복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코팅제를 발라주겠습니다. 코팅제는 약한 광이 나는 세틴을 이용하겠습니다. 10% 20% 정도 염색약을 섞어서 바르시면 얼룩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발라줄게요. 자, 다 바르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아까 염색한 부분만 바르는데 이때 경계를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잘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그냥 두껍게 발라 놓으시면 코팅막이 층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잘 발라 주셔야 돼요. 이 코팅제를 바르실 때 광이 많이 나는 가죽에 무광을 발랐다가 무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광택을 바르는 경우에 광택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요. 무광으로 바뀐 가죽은 표면이 많이 매끄러운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광택을 바른다고 해서 광이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표면을 굉장히 매끄럽게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광을 바르거나 아니면은 다른 걸로 처리를 해주거나 그래야지 돼요. 이상으로 에르메스 버킨백을 부분 염색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